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책 연구기관이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한 호조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고요. 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조세현 보고서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에 직접 당사자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국 중소상인 영업자 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기홍입니다. 예. 지난번 뭐 보편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선별로 지급하느냐, 이때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회장님 말씀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급해야 된다.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선별로 결정 났습니다. 네네. 좀 아쉽겠어요. 많이 아쉽죠. 안타까우고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주위 상인들은 이런 결정 나니까 어떤 의견을 주시던가요? 글쎄요. 이제 뭐 정부가 선별 지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제 다시 논란한 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나저나 이래저래 추석 대목이에 코앞인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추석 지방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올해는 왕래도 적을 것 같은데 추석 대목도 못 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긴 겨울을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견뎌야 될까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되기엔 지금 상태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쭤볼 얘기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조세현 보고서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조세연구원이 국가 재정으로 연구를 한다는 조사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가 이런 것을 조사 보고서라고 낸다는 참으로 배탄스럽고 분개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허, 분개까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눈이라면 예. 근본적으로 이 조세연구원이 자료로 삼았던 자료 자체는요. 2010년부터 2018년도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예, 자료 보고서를 낸 거거든요. 예, 예전 통계죠. 예.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사업이 국가의 정책으로 전국화된 건 2019년부터거든요. 예. 2018년까지는 그야말로 지방정부 몇 군데에서 시험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적 운행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전에 문제였던 거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역화폐의 뭐 효과를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야말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국가의 현재 중요한 정책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과를 내놓고 그나마 근거가 있는 그야말로 사실에 근거한 그런 보고서라면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참으로 분해서 말이 안 나는 논리죠. 어처구니없는 문제입니다. 예,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당연하죠. 예. 지금 회장님은 어느 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전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천안시에도 지역화폐가 있습니까? 충남 천안도 저희 지역도 올해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못했었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예. 100억 정도 준비를 해서 발행을 하려고 규모를 잡았었는데 예. 워낙 시민들도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올해 1000억으로 늘려서 합니다.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다는 것은 그 이 지역화폐의 액면가보다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10% 할인, 110액을 더 주는 게 소비자나 지역 시민들한테 엄청난 반응입니다. 아주 뭐 열광적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억 원 이상 되는 곳은 못 쓰게 했던데 천안은 어떤가요? 예. 경기도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여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또 백화점 이렇게
뭐지 직영 프랜차이즈 직영점들 이런 데만 규제를 하고 웬만한 데는 다 쓰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큰 불편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대형 마트와 대형 프랜차이즈만 규제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이런 데만 규제를 합니다. 예, 대기업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모든 기금이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옮겨갈 아마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를 쓰면 이 네. 지역 자영업자들끼리의 어떤 선순환 구조 이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제 지역 화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쓰면 지역에 돈이 돌지 않잖아요. 근데 예. 지역화폐로 골목이나 지역에 쓰게 되면 지역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서 유통효과가 있게 되고 그야말로 소비도 촉진하고 지역 외로 여기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 내 소비로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일 뿐이고 유일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고의 정책이고 유일한 정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조세형 네.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객관적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9년 12월에 연구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2019년부터 8월까지 전국 지역상품권 발행액에 따른 효과를 조사해봤는데요. 1조 8천억 발행을 했는데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보고서가 있고요. 예.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한 4천억 정도. 취업 유발 효과도 2만 9천 명 정도로 추산됐다고 이미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의 효용성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세연 보고서는 2018년 통계를 갖고 했는데 회장님 말씀처럼 작년 올해 지역 화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이 효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회장님은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올해도 원래 정부에서 3조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6조로 늘려 9조까지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내년에는 15조 발행액을 잠정적으로 결정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정부에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려 15조까지 늘려서 발행을 하는 것이지 이 조세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다면 정부가 무슨 멍청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15조 늘려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 발행을 한 게. 근데 지금 조세연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대체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은 오래전부터 발행을 해서 운영이 됐었죠. 예. 그러나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말도 많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 활성화 효과라든지 지역의 소비의 여기 유출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은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자영업자나 상인들한테 그냥 질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고 예.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건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상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보다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훨씬 낫겠죠. 그렇죠. 온누리 상품권 전국을 쓰잖아요. 예. 지역에 효과가 없어요. 게다가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소비자나 가맹점이나 다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매장에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 여쭤보거든요. 예. 그러면 너무 좋다고 이런 게 있었으면 몰라서 못 썼다고 너무 잘 된 거라고 여기 반응들이 좋고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매출하는 자영업자 매출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말고 지역화폐로 쓰는 매출하는 비중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효용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 예. 건데 저는 무엇보다 주장하고 싶은 예. 것은요.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자영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가장 잘한 정책이 뭐냐고는 서슴없이 저는 지역화폐 지역상권 사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뭐 그런 유일한 정책을 살려도 천천을 반에
국책연구 조세연구원은 도대체 뭐라는 이런 연구기관이 필요한 건지 저는 아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러니 화 잔뜩. 언제든지 뭐 이 기억화폐에 대한 거 공개 토론 하자면 할 용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연구원의 연구기관원들이 그 예.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이런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아,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밖에 한 발짝이나 나오고 그 관심을 가졌었다면 예. 이런 보고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 소비자... 시장 한 번 이래 방문했거나 기업에 쓰는 한 군데로 가봤다면은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회장님 가게에서 쓰면 그건 예. 어디서 교환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 충전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화 되어 있어요. 아, 카드처럼 되어 있군요. 네, 그러면 쓸 때 10% 쓰는 비용만큼 캐시백이 쌓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혹시 토론 기회 있으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 조세연구원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용 회장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감방장관이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어서 일본 신임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일본에서 7년 8개월 만에 탄생한 새 총리입니다만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2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스가 감방장관 압도적인 표차로 총재에 당선이 됐는데, 뭐 예상 가능했던 일이죠? 네, 그래서 이미 총재 선거 때부터 다섯 개 주요 파벌이 스가 감방장을 지지했었고, 그리고 또 대항마였던 키시다 키바시도 크게 이변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벌 정치가 결정한 예정된 밀실 정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매스컴이나 국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스가 이 신임 수상이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크게 이렇게 활용할 만한 영상도 잘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작년에 이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발표할 때 이 스가 감방장을 발표하면서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일본 국민들 속에서는 이 아키토는 지방 출신으로 도쿄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 혼자 국회의원이 되어서 총리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인물이기도 해서 예? 좀 서민들의 희망처럼 나름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지지는 받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일반 국민들은 지지를 받고. 근데 주요 관료들이 아베 내각 사람들이 그대로 유임이 돼서 아베 시즌2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 총재 당선 직후에 이 아베를 계승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이 수가 당시 총재 그리고 신임 수상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아베에게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예상대로 전체 내각의 약 60%가 유임이 되면서 아베 내각 또는 시즌2라는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 신임 수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이 자민당의 이 아베를 계승한 보수층의 지지도 받아야 되지만 국민들과는 좀 차별성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이 조정을 어떻게 할지 이러한 것이 좀 앞으로 소환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전 총리가 뭐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실제 이 약 8년간 아베 수상 영향력과 이것들이 너무 커서 아마도 수가 신임 수상이 그 그림자를 쉽게 벗어나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 무파벌이었기 때문에 파벌 정치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신임 내각을 보면 개혁형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파벌들을 배려하면서 좀 안정적인 현상 유지형의 내각을 좀 보여줬고요. 파벌에 좌우하는 이 자신당과 내각 속에서 아마 당분간은 자신의 색깔을 내지 않고 또 무리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 아베 수상을 계승한다라는 논리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스가 총리 본인이
내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는 잘 모른다. 그래서 아베 총리한테 뭐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죠. 예, 실제 일본에서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위 대신 그리고 외무 대신 이 책을 꼭 걸쳐야 되는데 예, 수가 신임 수상은 관방 장관만 했죠. 그래서 외교는 문외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베 수상하고 외교는 상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 외교에 대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하고의 관계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단 이 한국에 대해서는 수가 신임 수상도 관방 장관 때부터 이 강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좀 기대할 만한 것은 이 수가 신임 수상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극복하겠다라는 것들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적 동력만으로 스스로 경제를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이 백색리스트 원상 복귀는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가 비자가 있는 사람들의 자유왕래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도 이렇게 안 좋고 아베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중일 외교나 한일 외교를 지금처럼 하게 되면 국민적 지지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제 문제에서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큰 변화는 없더라도 작은 변화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실제 지금 당장은 수가 신임 수상이 자기의 색깔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게 일본의 보수 정치가 여야 상관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으로 나름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죠. 예. 수가 신임 수상이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1년째 시한부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만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지 세력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가 신임 수상을 지지하게 있는 게 니카이 간사장인데 니카이 간사장은 친중 또는 친한국파라고 높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맞고 한다면 경제 명분으로 해서 즉 코로나 협력이라는 이유로 한국과의 경제인들의 협력 정도는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민주당 여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로 결정이 났는데 뭐 일본에서 특파원도 했었고 그래서 뭐 지일파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혹시 그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일본 미디어라든지 정치가들 속에서 좀 희망이 높고요.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니카이 간사장을 비롯해서 한일 의원연맹에서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는 어렵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아베 수상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 한국과의 새로운 그랜드 비전을 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신임 수가 수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의 또 정책과 외교는 어떨까요? 그 전에 아베 수상은 미국에 너무 엎드렸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수가 신임 수상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속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미국에 대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것은 또한 수가 지금 신임 수상 같은 경우는 총선거에 의해서 국민에게 승인된 정통성 있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수가 신임 수상 같은 경우는 자기도 총선거를 해서 국민 승인을 받고 신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승인을 받는 방법이긴 하지만 예.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 방위상을 아베 수상의 친동생인 키시 노보를 임명한 이 카드는 미국에게 아베 수상을 개선하면서 안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총리가 대북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까요? 아베 수상의 마지막 정책의 연설이 북한에 대한 즉
적 진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이것을 새로운 이 방위 장관 이 키신 오부호가 계승을 할 것이고 수가 신임 수상 같은 경우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이러한 방위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를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좀 더 강화되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수가 시대에 이 한국이 이 한미일 동맹에서 자유로운 운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한동안 이 북일 관계 움직임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